네, 안녕하세요. 소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5월 30일 오후 1시고요. 점심시간 막 끝나고 왔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SK 이터닉스 되겠습니다. 지난 급등, 상한가 두번 나온 이후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럼 왜 바로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쉬어가고 있는지, 또 언제 상승을 할수 있는지, 또 목표가와 대응 방법까지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밀리는 느낌이지? 추세가 꺾였나? 이런 고민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내용, 새로운 뉴스, 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바로 상승이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영상 이제 끝부분에 제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도 받아 가시길 좀 바라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내용 이유가 뭐였나요? 당연히 이제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주를 엮여서 크게 상한가 두번 빵빵 나왔고, 저희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공략을 좀 했었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SK 이터닉스 자료를 열심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데이터 센터용 연료 전지 SOFC 공급 규모하고 5월, 6월까지 대응 전략, 눌림 매수 매도 타점, 또 블룸 에너지 관련주로 최종 목표가가 어느 정도 볼 것인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목표가가 없으면 중간에 이렇게 이런 날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날에, 특히 전일자도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6%까지 했다가 종가에 다 말아 올렸는데, 이런 이유는 당연히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겠죠. 하지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물량을 뺏기거나 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이 테마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좀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럴 규모, 테마의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새로운 내용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SK 이터닉스는 대장 역할을 잘 하고 있었어요. 상한가를 간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을 때까지 올라가고 다음날 더 오른다는, 보통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음에도 이제 그때 2대주주 한앤코가 블록딜로 대량 지분을 매각을 한 이슈 때문에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잠깐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두 다 엑시트하지 않았고, 또 지금 블라인드 펀드, 4호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금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2대주주 한앤코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난 이제 9%의 블록딜이 있었고 오버행 우려가 제기됐으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려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 SK 이터닉스가 주력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스토리지, 그죠? 시스템. 간단합니다. 사업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다. 자, 최근 미중 관세 전쟁과 AI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ESS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난 스토리는 여기 뭐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SK D&D부터 혹시 가지고 계셔서 인적 분할까지 받아서 SK 이터닉스 주주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한앤코는 과거에 그 SK D&D에 엄청난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총 투자한 금액은 2,780억을 투자했고, 지금 7년을 존버를 하고 나서 이제 일부를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대로 지금 전체 주식수가, 여기 표를 볼까요? 그냥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800만 주 중에서, 870만 주 중에서 250만 주를 팔고 아직 620만 주가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엑시스를 하려고 했다면 남길 이유가 있을까요? 전량 다, 물론 이제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넘길 수는 어렵겠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할 수도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또 블라인드 사업 펀드 조성하는 거, 국내로 역대급이죠.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있다. 자, 한앤코 4조 7천억 펀드 클로징이 눈앞에 있다. 이게 7월이네요. 7월. 7월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4조 4천억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했으나 4조 7천억이 몰렸고, 여기는 국민연금, 사학연금뿐 아니라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뉴욕 등등의 연기금이나 큰손들이 자금을 출자를 했다. 그러면서 일표 비용이 상당히 좀 필요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시장에서는 SK이터닉스의 향후 전망이 매우 좋고, SK그룹과 한앤코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엑시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AI의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앞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가치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력을 보유했는데 앞으로 뭐 1, 2년 혹은 2, 3년 더 보유할 수가 없을까요? 성장 가치, 성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좀 매각한다기보다는 일정 지분은 좀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엑시트를 하더라도 대세 상승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가급적 지분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 나온 뉴스인데, 자, 크로스 리서치, 성장 리서치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연평균 24%가 성장할 것이다. 주산 표열세라고 미코가 주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대장주는 원래 제일 처음 움직인 대장주는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한국 선재의 자회사 한선 엔지니어링, 얘가 이제 두배 넘게 올랐고, 미코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SK 이토닉스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특히 제가 누누이 좀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한가를 갔느냐,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22일에 22% 상승하고 나서 바로 밀려버린 흐름이고, SK 이토닉스는 무려 상한가를 두 번이나 더 갔고 더 반응도 빨랐습니다. 먼저 올랐단 얘기예요. 5월 14일에 상한가 갔죠. 두산 퓨얼셀은 5월 22일에 22% 올랐습니다. 한솔 엔지니어링은 단일간대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자, 5월 7일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종목이고, 5월 22일 상한가 갔습니다. 자, 이게 대장주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적어도 한솔 엔지니어링은 시총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가볍게 상승할 수가 있었을 수 있는데, SK 이토닉스가 두산 퓨얼셀에 뒤질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SOFC가 부각이 된게 어떤 이유였죠? 블룸 에너지 때문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블룸 에너지 아시죠? 블룸 에너지. 자, 티커는 자, BE, 나스닥 상장된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되고, 이 기업이 급등을 하면서 블룸에너지에 있는 SOFC가 부각을 받았고, 이게 그대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게이 한선 엔지니어링, LS 머트리얼, SK이토닉스 등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일 직수혜가 될 이유가 뭐냐면, 최초에 블룸에너지가 크게 상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블룸에너지랑 SK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블룸 SK, 블룸 SK 퓨얼셀. 퓨얼셀이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SK이토닉스가 직수혜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상한가 두 번을 갔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 퓨얼셀 상한가 못 갔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대장주가 더 갑니다, 항상. 어쨌든 블룸 SK 퓨얼셀로 합작 법인을 가지고 있고, 블룸 에너지로부터 파생된 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SK이토닉스가 직접 수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시면 높은 발전 효율과 친환경적인 요소 덕분에 수소 연료 전지는 등등등 해서 건물용 연료 전지로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연 평균 성장은 24%. 엄청난 성장이죠. 자, 두산 퓨얼셀 내용 그렇다 치고, 미코도 그렇다 치고,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SK 이토닉스도 전혀 꿀릴 게 없죠. 여기 보시면. 자, 블룸에너지에서 요겁니다, 요거. 블룸에너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옆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를 이렇게 붙여요. 붙여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전원이 나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전원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비상용으로도 좀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이토닉스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차트를 좀볼 텐데, 우선 여기까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테마가, SOFC 테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남아있고,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다. 대주주 블록딜 때문에. 하지만, 대주주, 2대주주는, 카넨코는 SK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7년 동안 보유를 한 만큼, 더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주식이 100%는 없습니다만, SK와의 관계도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 아니다. 또 연속적으로 그 지분 매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변압기가 올해 3월에 3월 내내 원래는 23년도 22년도부터 상승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온 건 24년도 3월이었고, 그다음 전선이 4월에 상승을 했고요. 이제 5월에서 에너지 5월 중순 이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원전하고 같이 순환 상승을 할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전일자도
어제 시장은 원사이드하게 하락을 좀 했는데, 자, 분봉을 보면 전일자입니다. 전일자. 이렇게 종가 최저가로 끝났습니다. 그쵸? 지우고 볼까요?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제법 많은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 SK이토닉스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13시, 14시 기점으로 바닥 찍고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라. 이 하락폭이 작지 않았는데 이걸 한순간에 말아 올렸다. 당연히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직 테마는 끝났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제 걱정이나 고민이 좀 있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1.18%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이토닉스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고 또 전일자 상승했던 분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종가에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 더 기대감이 남아 있고 좋은 흐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상승이 또 나오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 시점에서 이 노란선 돌파한 시점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다음 상승은 여기 직전 고점 33,100원을 아득하게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 혹시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은 물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아니면 오르는 거 확인하고 불타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SK이토닉스 5월, 6월 대응 전략, 눌림 돌파 매매 타점, 최종 목표가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요. 구독자님들 관점하고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라든지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구독자분들은 010-5904에 8931번 여기로, 자, SK 이터 혹은 그냥 이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전달해서 드리도록 하고, 최종 목표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 번호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꼭 SK 이터나 그냥 이터라고 보내주시기 바라고, 혼자서 매매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이제 분봉을 보면 저는 이제 장중에 10시까지는 1분봉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스윙 투자나 좀긴 스윙 혹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자꾸 분봉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왔다가 마음이 흔들린다. 이게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오르니까 괜찮은 거지. 이 당시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보세요. 1분마다 이렇게 봉이 생기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급적 보지 않으신 걸좀 권해드리고 자료 받아가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선물입니다. 원전 수혜주를 드릴 건데요. 자, 왜 원전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원래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원전 거렸는데 그때는 왜 지금 원전을 얘기하지?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옳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지난주 제가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좀 안내드린 내용에 핵심적인 좀 힌트가 있는데 당시 영상 짧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두 개만 더. G2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 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태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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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두번세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당시 날짜가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5월 23일 지난주 목요일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요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죠. 자, 후속주라고 보내주신 분들 5월 24일 금요일 자, 새록주 연구소 TV 우진엔텍 34,000원 이하로 잡자. 체코 30조 초대박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남아 있고 6월은 원전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것이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보시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우진엔텍이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추가 상승 나왔다가 잠깐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G2파워도 전일자에는 좀 크게 급등을 했는데 어제 장이 밀리면서 차익 실현이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붙었다가 일순간에 좀 하락을
물량을 던진 걸좀 확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은 아직 남아있고, 특히 여기 재료 중에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은 방한을 했죠. 방한을 해서 원전에 대한 추가 협력을 이제 논의를 했고, 이제 선박 그 조선, LNG선 선박 발주를 얘기를 했고, 약속을 했고, 여기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 기타 등등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뭐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단기간에 재료 소멸이 됐다고 치고 추가 내용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체코가 남아있다. 체코는 이제 7월입니다. 7월. 시장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변압기 전선 구리, 에너지, 원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6월에는 SOFC랑 원전이랑 번갈아 가면서 순환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자, 변압기 재롱증기 10배 올랐고 전선도 5배, 구리 4배. 자, SOFC 다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뉴스 하나만 볼게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넘어가고 30조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 결과는 7월에 나온다. 우리는 5월, 6월에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고 7월에 딱 결과가 나올 때 재료 소멸되기 전에 뚜껑 열리기 전에 뚜껑 닫고 수익 차익 실현한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0조짜리 초대박이고 프랑스와 막판 이파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을 공략하죠. 유럽은 탈원전 선언했지만 실패를 하였고요. 신재생 에너지로도 턱없이 부족하더라. 왜? 얘 때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 스웨덴 해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10조에서 20조짜리도 상당히 좀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소형 원자로가 좀 대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전 관련주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 뭐가 됐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후발주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총세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우진앤텍은 이미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왜 우진앤텍을 골랐는지. 어떤 종목이든지 대장주를 골라야 되고 끼가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우진앤텍은 400% 신규 상장주 400% 최초로 달성한 종목이고 점상을 갖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두 배가 올라서 다시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 이렇게 박스권을 뚫으려고 계속 뚫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걸 관심 안 가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미 오르기 전에 우리는 매수를 해야지 이미 급등을 하고 나서 매수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일단 두 종목이 남아 있고요. 상승 초입 종목 계속 앞으로도 안내를 좀 드릴 건데 010-5904에 893 하나번 여기로 자 후속주 이렇게 후속주입니다.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후속주라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에 이 원전 수혜주로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고 SK 이터닉스도 이제 비중 추가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6월은 상당히 따뜻한 한 달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역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시를 아주 좀 빠르게 좀 안내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건지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정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또 종목 데이트레이딩 또 스윙의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두 종목씩 공략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슈어 소프트 테크 이게 이제 SML 관련주인데 SMR 좀 올려고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글씨가 보이실까요? 자, 슈어 소프트 테크 급등 나옵니다. 10% 수익 구간이나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5월 28일에 나온 그제 나온 종목이고 눌러 보시면 글로 딱 올라갑니다. 6,9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스케일 파워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수익 인증도 상당히 많이들 해주고 계시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라도 보면은 한 30분이면 봅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내용 인증도 좀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매수 매도 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좀 믿고 있고요. 자기 전에라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훑어보세요. 슥슥 그러면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에 8931 여기로 개인 번호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이거는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좀 바라고요.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안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진심으로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SK 이터닉스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아까 자료에서 안내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잘 홀딩하시길 바라고 목표가
또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좀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